사람 죽일 정도로는 안 보여. 가서 높은 사람 데리고 와. 내가 경찰인데! 살인은 내 직업 같은 거지. 네가 끔찍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마. 아니지! 부영춘. 너는 그냥 지질한 살인자일 뿐이야. 뭔 놈의 공사를 맨날 해, 응? 집을 짓겠다 짓겠어. 시끄러워서 뭐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경찰입니다. 경찰이야. 아, 경찰입니다. 아니 그놈이 네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있어. 아니, 신분증 위조는 또 무슨 소리야? 아이씨, 잠만 막아 빨리 들어와. 야, 부유층 노인 연쇄 살인범 그 새끼 잡았어. 성매매 여성 납치 용의자로 잡아왔다고? 네. 그 종업원들이 연달아 연락이 두절돼서 업주가 의심 끝에 신고했답니다. 뭐 실종 피해자들은? 죽였다 아니다, 안매장했다 아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송경이 생각은 어때요? 우선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치료 병력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 형사. 예. 얼른 가서 확인 좀 해봐. 예. 아가씨들 네가 죽이고 안매장 한 거 맞아? 네. 노인네들 죽였단 얘긴 뭐야? 뭐긴 뭐예요? 말 그대로 노인네들 내가 죽였다고요. 웃어? 네가 죽였다는 노인들 V층 노인 피살 사건 말하는 거 맞아? 몇 명이나 죽인 일 있어? 노인네들이 아가씨들이야? 이 새끼가 진짜 이씨 싹 다 써 이 새끼야. 거기 잘 안 돼. 뭐야 저 새끼 자꾸 기분 나쁘게. 우리 죽어 씨발 쪼개 이 새끼. 저놈 하는 말 믿어도 될까? 거짓말 같진 않은데 시신부터 확인하러 가시죠. 네? 아, 뭔 소리요? 70... 아, 뭐? 18명? 잠깐만. 뭐야, 저 미친 새끼. 주택 침입 사례 7명, 여성 납치 사례 11명. 같은 놈을 볼 수 있을까? MO를 바꿨다면 가능해요. 더 강한 작업을 원했다면 수법의 변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선원부 사건도 전부 저놈 짓인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죠. 하나씩 확인해봐야죠. 준비는 다 됐습니다. 맑은 공기 한 번만 세게 해주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이씨, 가지가지 하네 이 새끼. 챙겨놓고
임 팀장은 상황이 어떻다고 연락 온 거 있습니까? 뭐 다행히 급소는 비껴갔다니까. 취조실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김계정 여기 있어. 놓쳤다고 벌써 이러시는 겁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백과장님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취조 내내 살펴본 바로는 과시하는 성향이 강해 보여요. 본인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봐, 내가 그랬지. 마포소에서부터 이랬다 저랬다 아주 형사들 가지고 놀았다니까. 처음부터 백과장이 들어가시면 그 밑에 직원 아예 조사를 못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아예 입을 닫아버릴 놈이에요. 저놈 그 저 정신병력은 확인해봤어? 예. 간질 발작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92년부터 94년도까지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요. 프로파일링 보고서가 맞긴 맞았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예. 지금 내가 찌른 건 어떻게 됐어요? 왜? 미안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다 있으니까 허튼 생각 하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안 죽였어요. 하, 저 새끼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하네. TV에 나온 거 보고 썼어요? 왜 그 저기 많이 나왔잖아요. 장소, 방법. 그래? 그럼 거짓말 왜 했어? 몰아붙이니까. 그치? 내가 생각을 해도 너는 사람 죽일 정도로는 안 보여. 어? 네가 18을 죽이고 11명을 암매장을 했어? 어? 야, 다 거짓말이야. 재밌어? 여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지? 아,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대장 정도는 와서 앉아 있어야지. 야, 이 새끼야! 승진하고 싶어? 나 같은 건물 잡으면 바로 특진 아닌가? 이 새끼가 진짜. 이래서 피레미들이랑은 대화가 안 돼. 가서 높은 사람 데리고 와. 사람을 18이나 죽이고 11명을 암매장한 용의자였네 내가. 저 새끼가 날 부르네? 응? 그래, 뭐 원한다 하면 들어가 주지. 아이고, 내가 들어갈게. 예? 아, 그냥 내비뒀다가는 저놈이 아주 저 경찰 간부들 줄줄이 소환할 놈이야, 저놈이. 안 그래요? 잠깐만요. 뭐야 이건? 가지고 들어가셔서 옆에다 올려만 두세요. 자료에 눈길은 주시되 실제로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 기선 제압이다 이거지? 네.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뉘앙스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오케이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따지는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삐딱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오냐오냐 해주세요. 추궁 조사 들어가면 의자에 등 기대고 앉을 놈입니다. 아주 상자 났네. 그래, 알았어. 좀, 그래. 아야야, 내가 빙글 좀. 아, 이제부터는 나랑 얘기하자. 이제 급이 좀 맞아 보이네. 직급이 어떻게 돼요? 대장쯤 되나? 어이, 대장보다 위지. 총경이요. 무궁화 4개. 여 서울청 형사 과장. 과장. 이거 봐, 구영춘이 더 시간 끌어봤자 너만 불리해지는겨. 응? 어디 보자. 어이구. 이 그림 솜씨가 아주 제법이네. 아, 네, 어릴 때 그림 좀 그렸습니다. 아, 그려. 그랬구나. 예. 아, 근데 말이요. 우리가 언론에 밝히지 않은 내용까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그린겨? 응? 이거 봐.
누가 봐도 네 뒷모습 아니오? 응?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얼굴 꺼져. 이제 너는 도망가 봤자 금방 재피는 신세라 이 말이오. 알았어?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감추가 목적이었어? 옷도 잘 차려입고 돈이 좀 있어 보였어요.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다가갔는데도 갑자기 겁먹고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내가 경찰인데! 도망을 왜 가? 순간 내가 추리해 보였나 싶어서 열이 확 받더라고 그냥. 그래서 따라가서 칼로 찔렀어? 형사님 내 덕에 승진하겠네. 저 그때 찌른 거 갚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임영동은 아니지. 네. 망치에서 레전클로 바뀌는 건 부영춘 성향이 아니에요. 부영춘은 수법이 변한다기보단 자극이 발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구씨가 지난 1월 말 동대문구 임영동에서 20대 여성 한 명을 더 살해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영동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구씨가 벌인 범행에 의한 희생자는 19명에 이를 저거 내가 한 건데? 겁니다. 임영동 살인 사건은 지난 1월 동대문구 임영동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죽여버릴까 발견된 사건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영춘 씨! 마지막으로 세상에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이걸 계기로 뭐 여자들이 몸을 함부로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부유층들도 좀 각성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네요. 조사 다 끝났는데 뭘 또 조사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조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사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범죄 심리 분석 뭐 이런 건가? 심리학자? 비슷해요. 잘 알고 있네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나도 내 심리가 궁금하긴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범행 도구를 직접 만든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칼을 들고 괴로 실험을 좀 해봤는데 피만 철철 흘리고 그냥 안 죽고 막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쇠망치로 바꿨어요. 그 공개 수배 이후에 범행을 멈춘 이유는요? 범죄 심리 분석하신다면서 당연한 걸 물어보시네. 전국에 사진이 떴는데 일단 조심해야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도 구영춘 씨가 조심성이 많은 성격이라고 추측했어요. 침입범죄를 저지르면서 거의 흔적을 안 남긴 것도 그렇고. 그럼요. 완전 범죄에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법이죠. 완전 범죄는 없어요. 나 못 잡았잖아. 잡았으니까 여기 있죠. 그건 내가 다 자백해서 그런 거고. 그 방화동에서 불을 낸 이유가 그 본인 혈흔이 남았을까 봐라고 진술했던데. 그때 불은 금방 꺼졌어요. 알아요. 근처에서 봤어요.
그 금방 꺼졌는데 혀로 남았을까 봐 뭐 걱정 안 됐어요? 별 생각 없었는데. 그 잠바는 왜 훔쳐 입고 나갔습니까?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좀 생기니까 괜히 긴장해서 좀 춥더라고. 그 진술 보니까 뭐 옷을 갈아입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피가 묻든 말든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뭐 좀 신경 쓰이면 건물 화장실이나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서 좀 닦고.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인간들 별로 남일에 관심 없잖아. 나 같은 인간 정도 세상에 나와줘야 관심을 갖지. 나같이 살인하는 인간 처음 봤죠.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두 분도 여기까지 나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질문도 많이 하고. 당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궁금한 거지. 딱히 당신이 궁금하진 않아요. 구영춘은 지금까지 만난 범죄자들과 양상이 달라요. 진술 태도만 봐도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자신감과 범행에 대한 우월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죄 인정할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조금 더 예민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 보안장 씨 말고 혹시 뭐 장소 선택에서 고려한 게 있었어요? 보안장 씨요? 나 그딴 거 몰라요. 그냥 교회에 가까이 있는 집 고른 거지. 교회는 왜요? 신이 바로 옆에 있어도 돕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거든. 그들이 살고 죽는 건 신이 아니라 내가 결정했으니까. 신이 당신을 돕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항상 그랬지 뭐. 20살 때 도둑질하다 잡혀서 재판받을 때 변호사가 집행유예일 거라고 했어요. 나도 제발 교도소만 안 가게 해주면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신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요? 누가 누굴 버려요? 신을 믿는 것들이 안심한 거지. 그렇게 거룩한 척 살면서 돈 벌고 남 무시하고. 우리 집 가봤어요? 네. 그 화장실 들어가는 문턱 있죠? 거기가 바로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선이랄까. 내가 결정하고 지배하는 삶과 죽음의 선. 그 선 넘어가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그 토막을 내서 유기한 이유는 뭡니까? 그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사람 죽여봤어요? 좀 힘들기야 했지. 그래서 기분이라도 좀 내보려고 웅장한 음악도 틀어놓고 해봤는데 두려웠어? 종이랑 펜 좀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어려운데 왜? 뭐 내가 펜으로 두 분 죽이기라도 할까 봐? 이렇게 두 손 두 발 꽁꽁 묶어놓고도 내가 무서워요? 어떻게 잘랐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지. 벽에 붙여둔 엑스레이 사진 이런 이유 때문에 찍은 겁니까? 그럼요.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엑스레이 말고도 법의학 책도 사서 열심히 봤지. 거기에 보면은 언제 어디에 칼을 대야 쉬운지 다 나오거든. 그렇게 노력을 들인 이유가 뭡니까? 이 인간이란 동물이 잘 안 죽어. 덩치도 크고 그 살겠다는. 그래서 새망치를 골랐다는 얘기는 이미 했어요. 아 맞다 했지. 그럼 그거 알아요? 도망 낼 때 피를 빼놓고 시체 경직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훨씬 더 쉬워요. 모든 일에는 효율이 필요한 법이니까. 효율? 효율을 높이려면 공부를 해야지.
아마 여기 들어온 놈들 중에 나만큼 인체에 대해서 잘 아는 놈도 없을걸? 두 분보다도 내가 더 잘 알 텐데. 그럼 유기 장소에 따로 표식을 해둔 이유가 뭡니까? 범행을 추억하려는 일종의 정서적 행위인가?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그 다음 날도 묻어야 되는데 내가 묻은 거 까먹고 또 땅 파면 안 되잖아. 적적하지 말라고 시냇물 소리도 들려주고 그런 일종의 배려도 있었지. 악마에게 감정이 있을 거라 추측한 것은 나의 오판이었다. 그에겐 감정이 아닌 자기 위안과 합리화만 있을 뿐. 그래서 시신을 훼손했습니까? 내가 호기심이 많아요. 살인해봤으니까 그안 뭐겠어. 토막냈잖아. 그럼 그 다음은? 리차드 체이스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흡혈 살인 사건인데 이놈은 이 정신분열병 환자라서 훼손에 식인을 했거든요. 그냥 훼손 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막 정신 나가서 한 거야. 근데 난 아니에요. 난 다르지. 살인에 대해서 되게 다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했네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내가. 호기심이 많아서.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후에 다시 면담하시죠. 아, 이런 얘기 들으시고 뭐 밥이 너무 가실라나 모르겠네. 그 한 분은 어딜 가시고? 형사님이 깡은 더 좋은가 본데? 이명동 사건은 왜 자백했어요? 본인이 한 짓이 아닐 텐데.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뭐 나 같은 놈들 뻔하지 않나? 때리는 아버지의 기댈 사람 하나 없는 불우한 어린 시절. 침입범죄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말했다시피 내 집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곳이라서 그래요. CCTV에 찍힌 이후로 잡힐까봐 겁났던 게 아니고? 나 20명 가까이 살인한 놈이야. 증거도 안 남고 시신 처리도 쉽게 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뭐하러 모험을 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집이야말로 아무 방해 없이 죽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야. 뭐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 사람 죽이는 거 말고는. 하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그림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돈 있는 놈들이나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될까 싶었는데. 경찰? 힘, 권력, 돈.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잖아. 없으면 무시당하고. 근데 경찰들도 뭐 비리나 저지르는 집단 아닌가? 왜 그렇게 생각해? 경찰 신분증 위조해서 돈 뜯어내는데 뭐 다들 자연스럽게 주더만요. 부자들 불법으로 돈 벌고 여자들 몸간수 똑바로 안 하고 공무원 벌레처럼 사는 세상! 다 혼자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그것들을 벌죠? 마치 본인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본인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요? 뭐...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인은 내 직업 같은 거지. 직업?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너보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랬어? 그게 얼마나 찌질한 짓인지 너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구영춘. 뭐? 넌 그들을 벌할 자격이 없어. 그건 어떤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야. 설령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벌을 받아야지 너한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합리화로 네 그 끔찍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마. 아니지! 구영춘, 너는 그냥 지질한 살인자일 뿐이야. 구영춘은 자기 행동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무력감을 분노로 치환해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열한 놈일 뿐이다.